안녕하세요. 농부모들입니다. 추운데 다들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봄지 팥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팥을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물을 붓고 팥을 보글보글하게 끓을 때까지 삶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팥이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물은 좀 따라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팥을 삶은 물에 이렇게 하거든요. 네, 물 1리터를 넣고 삶아 보겠습니다. 팥은 550g이에요. 이렇게 팥이 푹 삶길 때까지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물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네, 삶아 볼게요. 팥살은 팥이 삶길 동안에 좀 이렇게 담궈서 넣겠습니다. 찹쌀가루가 250g이에요. 이거 섭식이에요. 네. 이것도 섭식 쌀가루가 80이에요. 이거를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줄 거예요. 찹쌀만 하면은 너무 또 새알이 물컹물컹하니 너무 처지고, 그래서 맵쌀가루를 약간 넣었거든요. 자, 뜨거운 물로 이렇게 물을 뜨거우니까 처음에는 이런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줘야 되겠죠? 네. 밤도 긴데. 동짓날이 1년 네.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이거든요. 네. 그동안 추분해서 9월 21일쯤 추분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했다가 이제 조금씩 해가 짧아지면서 지금이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날이에요. 네, 그쵸? 그런데 극에 달하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해가 길어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근데 사실 날은 추운데, 그죠? 해가 길어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동지가 말하자면 가장 추운 계절 위도상으로 보면 태양의 각도에서 보면 가장 추운 겨울이 돼야 하는데, 그러나 대체로는 동지가 지나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나면 소환도 오고, 그 다음에 또한 달쯤 지나면 대한도 오고, 가장 추운 날은 뒤로 가 있지만, 그러나 해의 길이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많은 나라들에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축제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길어지는 해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의 축제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먹어서 팥죽을 쑤어서 먹고 모든 애군을 물리친다는, 말하자면 밤이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애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해가 길어지는 것을 이제 좋은 기운으로 봐서 그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맞는 그런 의미로 동지에 새알이 들어가 있는 팥죽을 먹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죽이, 쌀 반죽이 잘 되었습니다. 팥이 끓을 동안에 마르지 않게 봉지에 넣어서 두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숙성도 되고 약간 좀 보들보들하게 되겠죠? 이렇게 30분 정도 있다가 새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까 깜빡 잊고 소금을 안 넣었어요. 방앗간에서 물론 넣기는 했겠지만은 새알에 그래도 소금이 약간 들어가야지 이게 맛이 조금 더 심심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약간 팥죽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사부님이
동짓 날이 되면 팥죽이라도 먹어야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해도 되고 납작하게 해도 되고 그냥 새알 옹심이니까 새알처럼 동글동글하면 낫겠죠. 아, 이게 앉아야 되겠다. 제가 만드는 게 크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냥 네, 애기용도 있고 어른용도 있고, 네,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용도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동글동글동글 예쁘게 이렇게. 불려주기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되죠. 거기 앉아서 찍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팥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냄새를 풍기는군요. 이거를 이렇게 새알 옹심이를 약간 많은 듯 만든 이유는 미역국 끓일 때 있잖아요. 네. 이거를 넣으면은 맛있어요. 새알 미역국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쌀로 하면은 또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이게 찹쌀로 하면은 좀 보들보들하고 맛있어요. 맵쌀을 약간 아까 섞었잖아요, 그죠? 팥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뭉개지네요. 팥이 잘 익었습니다. 그럼 팥을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 팥을 껍질째로 갈아가지고 팥죽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맛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운 체에 내려가지고 팥죽을 끓이면 맛이 아주 부드럽고 좋답니다. 팥 알갱이가 있는 채로 끓이면 안 되나요? 그러면 맛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아요. 너무 부드러운 팥죽보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그 팥은 알갱이가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지만 가루가 아닌 나름 알갱이가 있는 팥죽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드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를 한번 드시고 이 껍질은 제가 또 걸러서 다르게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아까우니까. 제 팥죽에는 부서지지 않는 팥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게요.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특별하게 조금만 들어 놓을게요. 네, 한 그릇 정도 할 거.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약간씩 이렇게 어차피 끓일 거니까 부어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달달이 가겠죠? 네, 이렇게 거의 많이 끓여졌죠? 이게 한번더 물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어가면서 흘러주면 더 깨끗하게 나오겠죠? 좀 만드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으면 좋겠죠? 네,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죠? 촬영하시기가 힘든가요?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걸? 그러게, 그러니까 많이 사 먹죠, 요즘에. 자, 이제 이거는 다 물을 흘러졌습니다. 많이 가라앉았죠, 앙금이. 그러네요. 네, 이거를 일단은 끓여줄게요. 네, 이렇게 물이 조금 넉넉해야 되거든요. 자, 아까 찹쌀을 제가 불려놨거든요. 씻어서 이거를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팥 앙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팥물에다가만 찹쌀을 넣고 끓여줍니다. 이제 옹심이를 넣어보겠습니다. 물에 탄 쌀가루도 좀 부어보겠습니다.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새알이 떠오르네요. 앙금 불어볼게요.
이렇게 좀 물긍 듯한 느낌이 있어야지. 뻑뻑한 게 팥죽을 끓여 놓으면은 내일 가면은 이렇게 떠면은 정말 딱딱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묽게 끓여줘야 됩니다. 소금도 좀 넣어줍니다. 둥지 팥죽을 이렇게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팥죽이요, 제가 한 입만 먹어볼게요. 꿀을 넣어서 먹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소금 간한이 자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보들보들하네요. 그렇군요. 싸보니까는 통으로 된거 따로 했어요, 조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팥죽을, 둥지 팥죽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예, 올한 해는 또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냈잖아요. 이 팥죽을, 둥지 팥죽을 드시고, 모든, 악한 기운들은 다 물리치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기운으로 행복한 일만 많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둥지 팥죽을 만드는 농부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팥죽 중에는 네. 최고의 맛입니다. 마누라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그렇군요. 그 팥이 씹히는 게 맛있다는 거죠? 더. 팥도 씹히지 않는 팥죽을 난 팥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종의 팥죽 가루, 팥 가루를 가지고 팥죽을 끓이는 게 아니라 이 껍질까지 다 있는 이 팥이 제대로 된 팥죽입니다.